한 며칠간 계속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너무 새파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이렇게 구름이 딱 있네요. 진짜 무슨 양떼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구름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델라웨어 워러갭 그 레크레이션 에어리어 안에 있는 여기 그 캠프사이트가 되게 유명해요. 제가 여기도 이제 여러 번 왔었죠. 캠핑하러. 지금 제가 여기 있고요. 이 와이트 블레이즈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선피쉬 폰드. 여기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마일은 대략 한 10마일 정도예요. 오늘 어차피 제가 여기서 제새 신발도 받아야 되고, 예, 오늘은 거기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교회 나가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 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이커들을 묵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정상입니다. 거의 360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360도를 둘러봐도 평평하죠. 여러분, 제가 방금 곰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잠깐 뒤를 돌아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사라졌습니다. 방금 여기 앉아 있었어요. 오, 깜짝이야. 이야, 진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바위들이. 호수가 되게 이쁩니다. Sunfish Pond. 오. 야,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쪽도 이렇게 지금 돌이 많고 한데 그 펜실베니아 그쪽은 어느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 매년 조지아에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노스바운더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죠. 1,000명 중에 그 500명 정도는 그 조지아에서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0명 중에 또 50%인 250명이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또 포기를 한다고 해요. 그 노스바운더들이 펜실베니아쯤 올 때면 이제 한여름이죠. 그러니까 그 힛, 열 때문에. 그리고 이 락키한 트레일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고 합니다. 제가 저기 뉴햄프셔나 그쪽에서 만난 노스바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선피쉬 폰드를 지났습니다. 예, 아까 봤던 사인이랑 비슷하죠? 이제 그 루트 80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지웨이입니다. 이지웨이. 이제 그 델라웨어 워러갭에 거의 다 와갑니다. 뒤에 와일드캣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니까 금방 내려오게 되네요. 그 사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피쉬죠, 플라잉 피쉬. 하이. 하이. 아직 뉴저지입니다. 아직 펜실베니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주말에는 여기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막 이쪽 사이드에 파킹하고 또 다른 파킹랏이 있어요. 거기도 금방 찹니다. 아, 저 위에 보십시오. 저기 가야 진짜 멋있는 뷰가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에 온걸 환영합니다. 하하하. 여러분, 펜실베니아에 왔습니다. 지금 와일드캣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오늘 스테이를 할 겁니다. 여기 Church of the Mountain 돼 있고요. Appalachian Trail Hiker Center. How are you? Hi. We're hiking the AT. Where should we go? Welcome.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Through Hiker Section Hiker Only 돼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re he is. 이렇게 Wow, man. How you doing? And so. Hey, Gonju! Hey, man. Yeah. Good to see you, Good man. seeing you. 예, 여기서 곤조를 만났습니다. We were wondering. 네, 여러분, 지금 그 따끈따끈한 새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이 밑창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두껍던 게 nothing, man, nothing. 그러니까 제 발바닥이 그렇게 아팠죠. 그래도 이게 지금 카타딘에서 뉴저지 섹션까지 같이 한 신발입니다.
다시 지금 집으로 이제 보낼 겁니다. 모셔둬야죠. 그 신발 어떻게 받게 됐냐면요, 출발 아팔레치안 트레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샀어요, 새 신발을. 근데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가 지금 거의 800마일 이상을 걸었지만 너무 좀 빨리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저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나 아팔레치안 트레일이라서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새 신발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솔직히 800마일 신었으면 그 수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기대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새 걸로 보내줘서 뭐 잘 신어야죠. 어쨌든 그게 이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애플파이 베이커리. 저 이런 데 좋아해요. 와, 이 로컬 작물도 좀 보십시오. 왠지 좀 로컬스러워 보이죠? 너무 팬시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딴 사과들도 있고요. 굉장히 어글리한 호박도 있습니다. 그 트레킹 폴 그 팁이 떨어져 나가고 이 플라스틱이 닳고 닳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3일이나 4일 정도 뒤에 제가 다음 타운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찾아봐야죠. 예, 지금 그 델라웨어 워러갭을 출발을 해서 한 4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저쪽 반대쪽 산이었었어요. 그 산에서 이 지금 강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 지금 반대쪽에 있습니다. 비스타가 있다고 해서 왔고요. 예, 지금 저기 보이는 강이 델라웨어 리버입니다. 델라웨어 리버. 와. 아름답습니다. 여기 뭐 거의 한 100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텐트 치고 밤에 이런 뷰를 보면서, 그죠? 그 울프 락을 가는 길입니다. 재밌는 길입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여러분, 이 앞에 돌이 그 울프락인 것 같습니다. 늑대처럼 생긴 것 같네요. 그럼 늑대 주둥이로 가볼까요? 늑대 주둥이. 예. 세프템버 14일 날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스프링이 지금 드라이 되어 있다고 이게 쪽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저기 와일드캣 아저씨 본조는 여기 비비싸게 자고 저는 저렇게 텐트하고 퓨어도 지금 충분하게 모아놨습니다. 세 명이 사니까 금방 모으네요.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와일드캣 아저씨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순식간에 좋은 불을 만들어냈죠. 쉴틈 아니기 때문에 베어박스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매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좀 이따 프로파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평평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락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발목이 좀 유연하지 않고 좀 뻣뻣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어요. 접질러지기도 쉽고, 그리고 돌들이 굉장히 평평한 거 하기보다는 뾰족뾰족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잘못 밟으면 이제 발목을 빼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뷰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이킹 시작한 이후로. 특히 펜실베니아는 지금 워러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다 말라버려서 물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7마일째 걷고 있는데 워러소스가 없습니다. 지금 물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지금 다음 쉘터까지 한 5마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가이드북 상에는 워러소스가 없습니다. 지금 물은 어느 정도 있냐면요, 한 컵 정도 있습니다. 한 컵. 쉘터 가서 거기 워러소스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중간에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일단 쉘터 가는 게 지금 급선무고, 날만 좀 안 더우면, 그리고 물만 좀 충분히 있다면 여기 누워서 좀 찜질을 하고 싶네요. 삼겹살처럼 누워서.
여기가요, 이름이 한스 룩아웃입니다. 한스 룩아웃. 이런 그 숲을 지나는 트레일, 항상 수시로 그 틱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사슴을 떼거지로 봤어요. 떼거지로 아주. 그만큼 이제 틱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십시오. 아야야야. 아, 돌 진짜 돌. 아유, 너무하네요 진짜 이 트레일은.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들은 계속 있는데 이게 풀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요. 후! 하늘 보십시오, 하늘. 그냥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와, 진짜 티끌 하나 없습니다. 릴로이 스미스 쉘터입니다. 스프링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셔주겠습니다. 어휴, 쉘터 가는 길이 이쁘네요, 또. 아이, 저기서 사인을 했으면 이미 일로 그냥 바로 왔으면 됐는데. 선반도 있고요. 이게 뭐지? 물도 누가 좀 떠났습니다. Water is 80. Third spring down on the right. 0.5마일? 오 마이 갓. 물 떠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제 거 두 개 떠가지고 오고. 굉장히 멀잖아요. 왕복 1마일인데. 그래서 이 빈 게 있길래 이게 1갤런이에요. 이것도 같이 떠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먹는 점심은 메쉬 포테이로에 참치를 좀 넣어서요. 치아 시드가 있거든요. 예, 이거 좀 넣고 핫소스 같은 거 좀 넣고, 그리고 이 지금 페퍼로니 이것도 지금 같이 먹고 있고요. 트레일 헤드에 도착했는데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노스바운더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고요. 사우스바운더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사우스바운더 내용은 그 데업스 스프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가이드북에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드라이 돼 있답니다. 드라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물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먼튼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허스텔이 클로즈 됐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죠. 이 펜실베니아 트레일이요, 좀 얄밉습니다. 이렇게 그 락키한 트레일로 고생을 주다가 막 이제 막 좀 승질이 나려고 할 때 이렇게 예쁘고, 예, 부드러운 트레일이 나옵니다. 이 참 얄밉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좋아하기도 좀 그렇고. 예, 여러분 저쪽 보십시오. 지금 색깔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진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레일을 즐기시되 진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한번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여기도 지금 그 어제 봤던 그 정보가 있죠. 그 팔먼튼 호텔 15년 4월 6일부터 클로즈 했답니다. 제가 이유는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냥 아주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답니다. 그 노스바운더 그룹들이 모여서 술 먹고. 예, 노스바운더들 좀 자제 좀 해야죠. 아니 뭐 비단 노스바운더 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그 하이커들이 이런 그 퍼실리티를 이용을 할 때 좀 자제를 해야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를 그 남용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그 델라웨어 워러 갭이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쯤에 그 울프 락스 지나서 이쯤에 제가 첫 캠프를 했었고요. 어제가 여기서 잤었죠. 예, 스미스 갭 로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완전 평평하죠. 가끔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평평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리틀 갭, 예, 파킹랏까지 왔습니다. 왔고, 지금 이 다운힐과 어필이 펜실베니아 트레일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일단 이 쉘터까지 가서 다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야, 이 색깔 빨갛게 물든 거 보십시오. 야, 그 릴갭 로드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화려하죠. 그래서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트레일이 굉장히 이쁩니다. 와, 여기 보세요. 아따 빨갛다 이건. 진짜 빨갛다. 트레일이 너무 좋습니다. 완전 시닉 트레일입니다. 시닉 트레일. 금밭이다. 와, 이 색깔 보십시오. 골드 색깔. 천천히 가야죠. 하나라도 안 놓치려면 천천히. 여긴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막, 그 텍사스 데저트 하이킹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북신북신하다. 필라델피아에도 이런 북신북신한 길이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만 올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놓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한다면 진짜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걸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 그런 자연의 모습들 최대한 많이 많이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트레일이 저를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렇게 만드네요. 오늘은 솔라 바디의 날입니다. 그죠? 날씨가 그렇죠? 오, 좋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 바운더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돌 산이 처음이니까. 하지만 저희에게는 재밌는 코스일 뿐이죠. 여기 이렇게 성조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올라가는 거네요. 올라가면 와, 간만에 바위를 좀 밟아봤네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야겠죠? 네, 지금 저 보이는 산이 제가 지금 방금 내려온 산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건 뭘까요? 확인해 봅시다. You're enjoying your travel. Please enjoy the trail magic. We are happy to serve you. 짜라란. 이야. 이 얼마 만에 보는 트레일 매직입니까? 그죠? 와. 일단 좀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트레일 매직을 받았네요. 일단 카프리썸부터. 예, 이거 그 워싱턴 타운십에서 하는 거네요. 여기 레지스터도 있고요. 이제 곤조도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충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강이죠 이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니까요. 다 멋있습니다, 배경이. 이 밑에 강이랑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삼거리예요.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제가 이 사인을 좀 놓쳤나. 지금 이쪽에서 제가 지도를, 가이드북을 꺼내서 막 보고 있으니까 차가 이래 한 대 오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혹시 길 잃어버렸냐고. 지금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노스냐 사우스냐. 그게 사우스다. 그러니까 아마 저쪽 그 흰색 펜스 있는데 있죠. 네, 저쪽으로 아마 길이 있을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건너오면서 제가 어떠한 사인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저씨 말대로 제가 한번 건너가 볼게요. 네, 지금 저기 트레일 헤드가 있긴 한데 AT가 맞네요. 아, 나 진짜 좀 표시 좀 제대로 좀 해놓지. 오늘 제가 갈 때는요, 예, 여기 아웃브릿지 쉘터 거의 다 왔습니다. 1마일도 안 남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카우보이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푸드백, 예, 나무에 매달고요. 카우보이 캠핑은 별 보면서 자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한 30m 밑에 쉘터가 있습니다. 지금 와일드캣, 그 다음에 곤조, 그리고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뭐 그렇게 텐트 사이트가 없고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예, 지금 6시인데요 엄청 깜깜하죠. 일단 예상 마일리지는 24마일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새벽입니다. 야,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진짜. 이거 갖다 놓은 사람에게 박수. 여기 스마일도 있네요. 스마일. 베이크 오븐 낙 쉘터. 웰컴. 야, 여기도 참 오래된 쉘터입니다. 그 쉘터를 출발하자마자 다시 바위 트레일이 나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위는 괜찮아요. 좋아합니다, 저. 오픈 뷰입니다. 여기 뭐 하는 애인가 봅니다. 리서치 하는 애인가 봅니다. 여긴 진짜 정원이다. 그죠? 베어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어락스. 잠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당연히 가방은 벗고요. 이런 데인데. 저기 다른 하이커들도 있습니다. 뷰가요, 이렇습니다. 와, 오늘 은근 돌 맞습니다. 괜찮을지려 그러다가 또 그죠? 삐죽삐죽. 아, 길이 이러면, 이런 식이면 24마일.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 베어락스랑요, 나이프 했지. 예, 그 이후로 계속되는 바위로 된 트레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물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MT였었어요. 근데 지금 7마일을 더 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 쉘터에서 물을 구해야 되거든요. 물이 드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0.5마일을 다운힐로 완전히 이런 데를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갔다 왔죠, 뭐. 비를 좀 주시라고요! 아, 펜실베니아 또 이런 어려움을 주네. 아, 2시 20분이고 현재 17마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마일 남았죠. 이제 물도 마셨겠다, 물도 있겠다. 이제 뭐 가기만 하면 되죠.
그냥요, 빨리 펜실베니아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 이런 길을 지금 제가 오늘 24마일을 하는데요. 반 이상은 지금 이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발에.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발바닥이. 새 신발을 신었는데, 새 신발을 신었는데도, 단지 퍼피트! 여기에 왔다는 말은요, 이제 3마일 남았다는 뜻입니다. 팜들이 이쁘네요, 색깔이. 녹색, 갈색. 야, 저 위에 보십시오, 평평한 거. 그죠? 하지만 이제 만만하게 안 보이네요, 저 평평한 게. 아예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등받이까지.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 에크필 쉘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아팔레치안 트레일에 있는 쉘터라고 하네요. 좀 믿을 수가 없죠? 한번 가보죠. 예, 쉘터 안에는 이렇게 벙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잘 수 있네요. 뭐 바닥에 잘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텐트를 칠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길을 건너서 이쪽 파킹랏 뒤쪽에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기 액필 쉘터 지금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으로 바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테이블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그냥 어느 곳에든 쳐도 됩니다. 오늘은 폴트 클린턴이라는 동네에 갈 거고요. 제 음식 박스가 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요, 포스트 오피스가 11시까지 해요. 근데 지금 15마일 남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15마일을 11시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내일 하루 제로데이 가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제 점심값 내줬던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 전화가 와서요. 폴트 클린턴 오면 본인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퓨얼이 다 떨어졌어요. 다행히 어제 저녁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부족했습니다. 물이 덜 끓어가지고 파스타를 먹었는데요. 파스타가 입안에서 그냥 오도독 오도독 부서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피나클입니다. 여기 지금 아침부터 많은 데이하이커들을 만났습니다. 걸러만도 한 게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니까. 약간 이제 사이드 트레일, 블루 트레일을 타면 이쪽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의 저런 농장들입니다. 팜랜드. 와,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이거는. 꼭 무슨 직소 퍼즐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풍경 같습니다. 진짜 이거 그대로 찍어서 바로 퍼즐로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이렇게. 지금 이 뷰는 지금까지 제가 종주를 시작한 이래로 탑10 안에 드는 뷰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네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10개의 지금까지 뷰가 막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탑5에는 조금 뭔가가 아쉽고, 그러다 보니 탑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간단하게 그냥 믹스 넛입니다. 아몬드, 월넛, 그 다음에 이제 피넛버러. 그냥 숟가락으로 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트레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죠. 펜실베니아도 좀 양심이 있다면.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옷을 좀 껴입었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바람만 보고 있어도 그런 좋은 뷰 있잖아요. 편안해 보이는. 이게 똑같은 시골이고 농장인데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데이 하이커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으로도 많이 오고요. 예, 지금 이 그룹들도 보십시오. 굉장히 어린 애들이죠. 다 짝대기 하나씩 짓고 이렇게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이 도잉.
어린애들이요 또 이런 험한 트레일을 잘 걷더라고요.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네. Holy water, 네, 이렇게 그룹이 가고 이제 뒤에는 그 리더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뒤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 yeah, no problem. 11시 40분이거든요. 현재까지 만난 인원이 대략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00명 정도입니다. Windsor Furnace. 폴 클린턴 6마일 남았습니다. 야, 제가 출발한 지 965.7마일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0마일이네요. 와. 예, 폴 클린턴 마을에 아직 도착 안 했고요. 가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AT를 제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좀 길 같지 않은 길 같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 저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는 거죠, 얘가? 설마 일로? 와. 여기 다리 밑에도 나름 뷰가 있습니다. 아하, 이보십시오. AT, Pennsylvania, Port Clinton. 이런 또 아트가 또 이렇게 있었네요. Keep Pennsylvania clean. Do not litter. Port Clinton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습니다. 되게 조그맣고요. 저쪽이 지금 포스트 오피스예요. 트레일 헤드에 도착하자마자 이 고마운 분 만나서 정말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마크 아저씨 차 타고요. 지금 던킨 도넛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작업을 위해서. 오늘 트레일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지금 운전 중이십니다.